자,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때 좀, 사실 좀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죠. 네. 아, 죄송해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도 매번 강의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강희철입니다. 맨날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쫙 밀고 나가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야 하루에 조금씩 찍으면 좀 편하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여길 봐주시죠. 지금 이제는 스태틱 변수가 뭔지 아셨을 거예요. 스태틱 변수는 공유되는 변수예요. 그죠? 자, 이거는 그냥 무슨 메소드죠? 객체 메소드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 객체마다 실행합니다. 그래서 얘를 접근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객체 메소드를 접근하려면 객체에 대한 리모컨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접근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요.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이 변수를 접근하는 거죠. 메모리의 공간을. 그죠?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자, 뭘 붙일 거냐. 여기에다가 스태틱을 붙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외부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뭐가 필요 없죠? 이거는 클래스 변수고요. 이건 클래스의 메소드거든요. 객체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바로 어떻게 억세스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지금 이렇게 억세스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 클래스만 알면 이거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가.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카운트라는 변수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뭐죠? 그 프레스 버튼이라는 메소드는 여기에 있잖아요. 스태틱 메소드는. 그죠? 같은 메모리 공간에 있죠? 그죠? 그럼 같이 쓸수 있겠죠? 이 안에서는 서로. 이해됐어요? 자, 봅시다. 상태를 따로 유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얘 호출할 때는 객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클래스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바로 뭐 때리는 겁니까? 바로 프레스 버튼 때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요겁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덜 나가지고. 자, 보시죠. 1, 2, 3 나오죠?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게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이게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나 만들 때마다 뭐 하셨어요? 와, 막 메소드 정의하고, 인스턴스 배리어블 잡아주고, 거기다 막 데이터 집어넣죠. 그죠? 자, 잊으시면 안 돼요. 객체는요, 데이터를 뭐 하는 장치라고? 따로따로 보관하는 장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제공하죠? 객체마다 메소드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그렇다면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리셋 기능이죠. 리셋 기능. 자, 이거를 잘 보세요. 리셋이라는 메소드를 제가 정의할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누르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카운트 초기화 시킬 거죠. 그죠? 카운트를 초기화 시킬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카운트를 초기화 시키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카운트는 0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근데 잘 보시면, 이건 그냥 무슨 메소드죠? 이거는 객체 메소드예요. 그쵸? 자, 그럼 얘를 접근하고 싶으면요. 얘를 접근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리모컨 필요하죠? 자, 여기 봅시다. 자, 번호를 3개를 증가했어요. 자, M, U. 자, M점 뭐 합니까? 리셋 딱 시켰어요.
그죠? 자, 스타트가 잘못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 리셋시켰습니다. 자, 결과 볼까요? 1, 2, 3, 1, 2, 3 나왔네요. 자, 얘네들은 지금 그냥 뭐 하고 있죠? 객체 없이 그냥 바로 접근했죠. 자, 계속 카운트 값 증가시키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근데, 객체를 하나만 넣었어요. 자, 뭐 시켰습니까? 리셋 딱 시켰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객체는 뭐할수 있습니까? 객체는 뭐할수 있습니까? 객체 입장에서 항상 얘가 클래스가 어디에서, 자기가 어느 클래스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어떤 녀석이 그냥 바로 뭐 만들었어요? 어우, 리셋! 딱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젠장. 누군가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결과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죠? 객체 쪽에서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클래스 쪽에 억세스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의 메소드나 객체의 변수에서는 뭘 억세스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스태틱한 애들을 억세스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반면에 여기를 보세요. 얘는 지금 어느 영역이에요? 얘는 지금 어느 영역이냐고요? 얘는 클래스 영역이에요. 그쵸? 클래스 영역에서 어디를 접근하는 거? 객체 영역을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쵸? 이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죠? 왜? 왜? 첫째, 객체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요. 둘째, 객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객체에 있는 리셋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자고요. 정리하자면 뭐가 됩니까? 정리하자면 스태틱 쪽에서 자, 이 구조만 보고 정리해 볼게요. 이 구조만 보고 우리가 결론 내리자면 스태틱에서 스태틱을 접근하는 거예요. 스태틱 메소드에서 스태틱 변수를 접근하는 거 되죠? 오케이? 이거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 객체 쪽에서 스태틱에 있는 변수들을 접근하는 거 당연히 되죠. 이것도 됩니다. 그죠? 자, 반면에 뭘 만드냐? 스태틱 쪽에서 객체 쪽에 접근하는 건안 되죠.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죠? 됐습니까? 객체 메소드에서 스태틱한 거 호출하는 건 가능하지만, 스태틱한 호출에서 객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안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됐어요? 자, 이게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자, 이제 얘기하죠.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입니다. 퍼블릭 스태틱이에요. 자, 스태틱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생기겠습니까? 얘는 어디에 생기겠어요? 어디에 생기겠어요? 여기에 생긴 거죠? 메인 메소드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메인 메소드가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메인 메소드 돌리면 여기에서 실행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막뭘 만들어내요? 뉴에서 만들어내고, 뉴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공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스태틱은 이렇게 올라가요. 자, 스태틱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 함수, 스태틱 변수. 그죠? 하나가 더 있어요. 스태틱 블럭이요. 스태틱 블럭 뭐 하는 거냐? 클래스가 로딩된 직후에 실행됩니다. 자, 클래스 로딩만 되면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죠. 많이 쓰이는 코드는 아닌데요. 가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 시스템 이제 들어가면 이런 걸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스태틱 2인데 잘못 만들었다. 자, 쓰이라고 만들게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스태틱이라는 코드를 쓸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하나 가졌던 환상 중에 하나가 이거죠.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뭐 한다.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 실행하면 AA가 먼저 실행됐습니까? BBB가 먼저 실행됐습니까? AA가 실행될까요? BBB가 실행될까요?
잘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바는 뭐죠? 메인 메소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바 코드를 실행하면. 그죠? 자, 근데 코드가 실행되려면 뭐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클래스가 메모리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클래스가 메모리상으로 로딩 될때 실행됩니다. 로딩 되자마자 실행되는 게이 녀석이에요. 사실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실행되었습니까? 메인 메소드 실행되죠? 자, 결과 보시죠. 자, 뭐가 실행 먼저 돼요? AA 먼저 실행되고 BBB 실행되는 거 보신 적 있죠? 됐습니까? 자, 이게 스태틱 블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클래스에서부터 아무리 객체를 많이 만들잖아요. 자, 우리가 생성자라는 걸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생성자요. 자, 생성자가 뭐죠? 자, 여기 보세요. 생성자라는 건 뭐죠? 객체를 만들 때 호출되는 코드들을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했죠? 예. 네.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생성자라고 쓰죠. 오케이. 자, 객체 몇개 만들었어요? 세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생성자라는 결과물은 몇번 호출될까요? 당연히 세 번이죠. 클래스는 몇번 메모리상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한 번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스태틱 블록에서 뭐 하는 거냐? 클래스가 로딩되면서 정말 정말로 딱한 번. 여기 설명해놨죠, 제가. 예. 네. 단한 번.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클래스가 로딩된 직후에 실행되는 블록이기 때문에 정말로 딱한 번만 동작해야 돼요. 객체, 뭐와 관계없이. 객체의 생성과 관계없습니다. 단한 번만 동작할 때는 뭘 쓰냐? 스태틱 블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과 보시죠. 자, 어때요? AA라는 것이 한 번밖에 실행되지 않았죠. 반면에 생성자는요, 세번 실행됐죠. BBB는 메인 메소드고요. 됐습니까? 자, 이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근데 스태틱이 이게 붙었으니 이게 실행되는 영역도 어디라는 얘기예요. 클래스 쪽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또다시 뭘못 쓰겠네요. 객체가 가진 쪽은 또다시 못 쓰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봅시다. 정리하자면 스태틱은 뭐 하는 애다? 공유다. 정리할게요. 네. 자, 객체는 네,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야죠. 이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네. 자, 스태틱은 네, 공유라는 의미예요. 공유. 뭘 선언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공유라는 의미고요. 자, 뭘 선언할 때는?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요. 로직이에요, 로직.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블록을 선언할 때는 단한번 실행하는 코드. 이세 가지 의미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언제 그럼 내가 스태틱을 쓸 거냐? 자, 이거 봅시다. 객체는 뭘 한다? 데이터를 보관한다. 객체가 각각 뭐할게 없다면. 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산기 있죠? 계산기마다 따로따로 뭐 보관됩니까? 자, A라는 사람이 계산기를 쓰고 B라는 사람이 계산기를 써요. 그죠?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여기다 버튼 막 누를 거예요. 그죠? 자, 계산기마다 뭘 따로따로 보관해요? 이 데이터 값을 따로따로 보관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마다 연산하는 결과, 연산 돌릴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로 해야 돼요? 객체 인스턴스 variable 인스턴스의 메소드로 설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할 거냐면, 그냥 난뭐 하는 게 필요하고요. 메모리 공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메모리 공간에 뭐가 필요해요? 메모리 공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변수가 하나 선언되고 그 다음에 로직이 선언돼야 돼. 자, 그죠?
누구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스태틱을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 전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전역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근데 전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 스태틱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객체는 뭐예요? 이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쓰는 영역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 객체에 상관없이 공개되면서 공유된 기능과 데이터는 전역의 기능, 전역으로 쓸 거는 뭐로 간다? 스태틱으로 간다. 자, 따로따로 데이터를 뭘 보관하지 않아. 객체의 가장 의미는 뭐야? 데이터예요, 데이터.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바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자바 처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원래 이그 지금 강의를 생각보다 좀 진도를 많이 못 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외로 이게 동영상 강의라는 게 이게 그 말로 설명만 하다 보니까 강의자의 설명을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봅시다. 스태틱의 용도. 자, 뭐 할까? 그쵸? 변수죠. 공유 변수. 그죠? 예. 네. 자, 왜요? 얘네들은 클래스 공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되니까? 객체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갖다 쓰겠지. 자, 그죠? 이렇게 갖다 쓰겠지. 자, 객체들의 결과를 누적하거나. 여기서 했다? 얘도 알아야 돼. 얘네들도 알게 돼. 얘네들도 알아야 돼. 자, 이건 공유되는 변수. 그죠? 객체들의 메소드 제어 시. 자, 왜? 여기는 메소드에서도 뭘 가능해요? 요거 접근하는 거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객체 생성 없는 함수. mass.random, integer.parseInt, string.value of. 자, 이런 애들. 자, 앞에다가 뭐만 붙고 클래스만 붙고요. 자, 이건 이제 뒤쪽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뒤에 API라는 거 설명하면서 설명 따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mass.random은 이제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한 번이라도 결과가 발생했어요. 0.5라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0.5라는 결과가 한 번이라도 발생했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잖아요. 0.5라는 경우가 한번 발생했으면 다시는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뭘 보관해야 돼요? 자기가 지난번에 0.5가 나왔다는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죠. 그럼 걔는 뭐로 가겠습니까? 따로따로 매번 할 때마다 다르게 결과를 보관해요. 그럼 객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뭐예요? 그저 그냥 로직만 하나 돌리는 거. 이런 건 뭐로 간다? 스태틱. 예, 네, 메소드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 프레스 버튼 있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았네? 네, 로직 없어요. 그냥 매번 돌릴 때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매번 그냥 다른 결과물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자, 이런 애들은 스태틱이다. 자, 그 다음에 스태틱 용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스태틱 변수, 스태틱 함수, 스태틱 블록, 클래스 로딩 후에 한 번만 실행한다. 실행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코드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스태틱은요. 스태틱.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태틱 객체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면 모두 다뭘 쓰겠네요? 스태틱을 쓰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거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조금, 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요. 자, 스태틱으로, 변수 선언 자체가 그냥 어디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반 변수로 선언하면 이런 공간에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태틱 변수는 이런 공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거 봅시다. 제가 어떤 OBJ가 있어요. 어떤 객체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 있고, 예, OBJ라고 할게요. new 해서 객체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앞에다 뭘 붙였냐? 스태틱을 붙였거든요. 그럼 OBJ라는 변수가 여기 있고, new에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죠? 자, 이거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스태틱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태틱의 문제점이에요. 예. 이거의 문제점 뭐냐? 얘가 항상 뭘 물어요? 이걸 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가비지 컬렉션이 뭐 할까요? 지워야 되죠. 근데 가비지 컬렉션은 뭐가 없는 애들을 지우냐? 이거 물고 있는 녀석이 없어야지 지우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물고 있어요. 클래스가 로딩돼 있으면. 됐습니까?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애? 예. 뭐 하는 애는 안 된다. 스태틱으로 어떠한 객체가 선언되어 있잖아요. 이 객체는 뭐가 안 돼? 가비지 컬렉션이 되지 않아요. 메모리의 상주예요. 그쵸? 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나중에 자바를 좀더 공부하시면 좀 다르게 배우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변수는 클래스가 로딩되어 있으면 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럼 여기서 얘가 이 변수가 뭘 물어버리면, new에서 물어버리면, 이 데이터는 안 사라지죠. 이해됐어요? 네, 여기 리모컨이 아주 단단한 끈으로 묶여져 있다니까, 항상. 됐어요? 그래서 스태틱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메모리 상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객체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스태틱을 좀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스태틱에 대한 설명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